네, 이번 시간에는 네, 터치 커피 머신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여기 있는 판은 레이저 커팅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 기둥을 3D 프린팅으로 하는 걸로 가정을 하고 할게요. 네, 이 판도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지만 네, 그거는 예, 출력 범위를 가정을 하고 한다 그러면 구조가 좀 복잡해져서 제가 일단은 네, 뭐 만들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레이저 커팅으로 하는 걸로 할게요. 아크릴 레이저 커팅 뭐 이제 인터넷에 많이 찾아보시면 예, 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만 만들어서 그걸 넘기면 바로 커팅을 해서 이제 집으로 배달해 주니까 네, 일단은 네, 나머지 부분은 3D 프린팅, 이거는 네, 레이저 커팅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매우 간단한 방법 하나 하고요. 그 다음 영상에는 조금 이제 재밌는 형태로 만드는 방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제가 터치머신 기구는 네, 인터넷에 찾아서 형태를 대략 만들어 놨고요. 이거는 이제 찾아보시면 네, 있는 거 없고요. 그래서 요대로 만든 다음에 요거 맞는 부품 찾으셔서 예, 하면 진짜 터치머신이 되니까. 근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네, 구매를 하신 다음에 모양은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모든 터치 기구들이 다 이렇게 생긴 건 아니니까요. 네, 그쵸? 자, 일단 뭐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뷰에 가셔서 네, 보시면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센터 라인들은 다 만들어 가지고 락을 걸어 놨어요. 네, 높이 네, 일정하게 만들어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네, 여기다가 한번 네, 만들어 볼 건데 먼저 라인을 센터 라인에서 이렇게 센터 라인으로 하나 라인을 네, 그려 줍니다. 이 다음에 옵셋 명령을 이용해서 옵셋 명령을 이용해서 좌우로 일정 간격을 띄워 주는데 여기다가 100을 입력하겠습니다. 100, 그다음에 이쪽 100, 그다음에 네, 여기 가로선도 그려주신 다음에 또 옵셋 이쪽으로 이건 이제 이미 입력된 값이 100이기 때문에 또 입력할 필요는 없고요. 클릭해 주시고 또 네, 옵셋 명령어 실행해 준 다음에 엔터 누른 다음에 이쪽 부분으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뭘 해주냐면, 네, 볼트 자리를 미리 만들어줍니다. 볼트. 긴 볼트가 들어갈 건데, 우선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한 10mm 정도 구멍을 낼 거고, 근데 10mm 정도 되는 그긴 볼트가 들어갈 건데, 그거는 이제 공차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11mm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엔터. 여기다가 11mm 원 네. 클릭하고 센터에서 클릭하고 여기다 11. 네. 11 입력하면 이게 이제 전체 네. 지금 좀 실수했는데 전체는 22가 되죠. 네. 그래서 전이 좀커 보이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11mm가 아니라 6으로 할게요. 그럼 6으로 하면 여기가 전체가 12가 되니까 12mm로 하겠습니다. 넉넉하게, 공차를 넉넉하게 주는 걸로. 자, 여기서 원을 클릭하시고, 교차점에서 6, 엔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미러 버튼. 네, 미러 버튼 눌러서, 네, 센터, 네, 센터. 자, 제가 지금 쓰는 이 앵클벅스 툴바는 저희 카페에 있으니까요. 카페에서 다운받아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 다 찾아야 돼서 매번 계속 찾는 게좀 귀찮아가지고 그만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는 자, 그 다음에는 전체 외곽에 이제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여기서 인터섹트에서 여기 인터섹트까지 사각형을 하나 그려줘요. 그러면 이제 커브 중에 이 커브죠. 역시 여기서 옵셋을 하시고 네 제가 보니까 한 20, 그러니까 2cm죠. 2cm 정도 되도록 옵셋을 해줍니다. 그러면 네 얘하고
예까지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추가 선택을 해보면 네, 이런 형태가 네, 그러니까 요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기서 이제 익스트루드 명령을 실행을 해주면 네, 입체가 되는데 이때 8 네, 아크릴 8T 투명한 걸로 레이저 커팅을 할 거라서 8 네,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얘를 네 Alt 키를 누른 다음에 여기 건볼 지금 저장 체크돼 있는데 이 건볼 그다음에 건볼 네 파란색 축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Alt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면 복사가 돼요 이렇게 자 복사가 됩니다 자 복사가 된 상태로 네 프론트 뷰에 가서 네 무브 버튼 눌러주시고 네 이어 포인트에서 쭉 올리는데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올리시면 수직으로 올라가죠. 이때 퍼스펙티브 인터섹트 점이 나오면 네, 클릭해 주셔서 이렇게 놔두시면 수직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오순에 네, 체크된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체크되어 있어야 이제 저처럼 작업이 될 거예요. 또 역시 이 부분에서 Alt 키, 파란색 화살표 드래그해서 위로 올리고요. 그다음에 적당한 위치에 놓으신 다음에 확대해서 Move 버튼을 눌러주시고 Near에서 Ctrl Shift로 Perspective 점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되고 또맨 위에 올라가서 클릭. 자, 이렇게 해주시면, 네, 이렇게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얘하고, 네, 얘가 이제 통과하는 그 위치를 만들어 주는 건데, 네, 그 부분은,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뷰에서 보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탑뷰에서 보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제일 큰 뭔지 그래서 프론트 뷰에서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이칽 부분 겹쳐지는 부분이잖아요. 네. 네, 사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얘하고 얘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오브젝트 인터섹트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 라인이 그러면 인터섹트 라인이 하나 생길 거예요. 이 라인이 생기면 여기서 옵셋 명령을 주시고 네, 걸릴 수 있게 예, 통과할 수 있는 사이즈 여기서 한 2mm 정도 공차를 주는 걸로 하고요. 엔터 눌러주면 이렇게 옵셋이 되죠. 네, 이렇게 옵셋. 그럼 수조가 여기 담기는 건데 제가 보니까 2mm는 좀 너무 작고요. 2mm가 아니라 커브에서 네, 옵셋 명령으로 네, 5mm 정도 줄게요. 5mm 이러면 좀 너무 크네요. 다시 한번 3mm 정도 해서 해주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주시고 익스트루드 명령을 주셔서 쭉 밑으로 빼요. 그 다음에 네, 풀린 디퍼런스 그다음에 이거 클릭하고 빼주시면 네, 구멍이 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 수조가 다 그려져 있을 때쓸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뭐 기구들이 네, 그려져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 말고, 제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론트 뷰에서 이미 센터라인을 그려줬기 때문에, 네, 여기서 서클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이 중심선에서 클릭하고 쭉 우측으로 늘리세요. 이때 네, 이렇게 이제 늘리시면 네, 이렇게 적당한 거리로 네, 이렇게 대충 봤더니 한 58,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8 정도 되네요. 58 그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엔터.
제가 어디서 봤냐면 여기는 숫자가 보여요. 원을 보시면 되고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네 프론트에 가셔서 네 빨간색 축을 잡고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돌리면 딱 90도만 돌아가죠. 네,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네, 해주시고 얘에서 디퍼런스 해서 엔터 네, 눌러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자, 그럼 반대 얘도 마찬가지겠죠? 네, 여기 중심에서 센터 서클 레디우스 클릭해 주시고 네 니어가 체크되어 있어야 네, 중심선에서 스냅이 걸리고요. 저는 조금 더 올릴게요. 여기서 네, 올려서 이쪽에서 위치에서 클릭하고 여기다가 니어에서 맞추는데 이때 여기 수치를 잘 보시면 지금 적당히 보시면은 한34 정도 나오네요. 34 엔터 눌러주시고 클릭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리면서 쉬프트 키 눌러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명령 주시고 지금 얘는 예, 면이 바닥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파란색 축을 클릭해서 조금 더 내릴게요. 충분히 서로 교차되는 형태로. 그다음에 얘에서 네, 디퍼런스 얘 엔터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디귿자로 파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네, 다시 네, 상단으로 가셔서 자, 이 선택된 애만 남기고 나머지를 감추는 기능은 네, 이거죠. Invert Selection. 그다음에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네, 얘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감춰지죠. 이렇게 해놓으신 상태로 해놓은 다음에 사각형 그리기 툴을 클릭하시고요. 네, 여기서 네, 클릭해서 사각형을 네, 이렇게 해서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사각형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지금 다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네, 스케일 1D를 이용해서 클릭 시작점 그다음에 여기까지의 거리를 클릭하시고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거리 여기죠 클릭 해주시면 네,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네, 바닥에 붙어 있는데 조금 올려주신 다음에요. 익스트루드 명령을 이용해서 네, 입체로 만들어주시고 자, 첫 번째 오브젝트 그 다음에 Boolean Difference 클릭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 클릭 그 다음에 엔터나 스페이스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네,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다시 Show Object 전체를 다 보여주시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도 이제 네, 관이 지나가는 위치인데, 네. 이건 이제 제가 잘못 만들어서 이렇게 좀 약간 여기 굴곡이져 있는데, 중요한 건, 네. 이게 사실 여기 딱 정확하게 놓이는 게 아니라, 네. 이 부품이 뭐 아래 위로 뭐몇 센치씩, 뭐 최소한 2cm, 아니, 이게 아무 길면 한 2cm나 뭐 1cm 정도는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네, 이렇게 가상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죠. 적당한 위치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0, 네, 53 정도 하겠습니다. 53, 엔터. 잘못했네요. 5.3이죠? 5.3부터 해주시고, 혹시 메뉴 확대해서 쉬프트키 눌러주시고, 네, 그다음에 익스트루드 여기서 얘를 빼주시면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얘가 네 컨트롤 쉬프트 G 언급해서 얘가 뭐 아래 위로 살짝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들다 보면 네, 그건 이제 다시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기둥들을 한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둥들은 네 매우 간단한데요. 자, 여기서, 네, 여기서, 라인 클릭하시고, 여기가, 예, 네, 아까 원의 중심점이에요. 이 중심점에다가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려줄게요. 맨 위에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고요. 라인을 그린 상태에서, 네,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있는 라인, 이 라인이죠. 이 라인. 그리고 여기서 폴리라인. 네. 다시 또 클릭하신 다음에 자, 미드 포인트쯤에서 제가 보조선을 하나 그릴게요. 자, 이 보조선의 역할은 뭐냐면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cm이기 때문에 출력 범위 안에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이 보조선을 그래서 아래 위로 두 개의 형태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라인이 하나 그려져 있죠. 라인이 하나 그려져 있고 그래서 제가 미드 포인트 여기 그 다음에 대충 이 정도 네, 반대로 그릴게요. 반대로 네, 여기까지 맞추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여기 라인을 클릭하고 여기 끝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여기 끝점 그다음에 여기 끝점 이렇게 하면 사각형 하나가 네,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모양을 간단하게 한번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여기다가 잠시만요. 이렇게 보다 여기서 사각형을 하나 여기다 그려주고요. 이게 좀 작은 사각형이 하나 네, 생기겠죠? 이 작은 사각형을 내가 제가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사각형을 네, 여기서 클릭, 클릭 이쯤에 와서 네, 여기다 클릭 자,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을 만들었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클릭,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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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여기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다음에 여기 리볼브 명령이 있어요. 리볼브 명령. 그래서 얘를 리볼브로 이렇게 돌려주는 형태. 리볼브. 자, 중심, 여기 니어의 센터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때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해서 체크를 풀어주시고, 여기서 클릭, 밑으로 내려가면서 한번 클릭. 그럼 이제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축이 돼서 얘가 돌아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첫 번째 스타트 앵글 0이니까 그냥 엔터 한번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리볼브 앵글은 뭐냐면 얼만큼 돌릴 거냐. 360도를 돌릴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360도 그냥 나와 있잖아요. 예, 그냥 엔터. 만약에 360도가 아닌 분들은 360을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네. 이런 기둥이 하나 예, 만들어졌는데, 이 기둥을, 예, 기둥을 미러 버튼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센터 라인에서 센터 라인으로 축을 교차시키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출력을 해서 여기다 끼워 넣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끼워 넣으실 때, 네, 한번 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무브 버튼 예, 클릭해 주시고 여기 여기 네, 이번엔 이제 다 미러 버튼으로 할게요. 미러 센터 그다음에 얘 선택한 다음에 또 미러 중심 라인 네, 이렇게 해주시면 아, 네 제가 좀 실수로 네 이거 이 프로젝트를 켜놓고 지금 체크를 안 해놓고 해가 하다 보니까 여기부터 있던 네 이게 여기까지 갔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항상 네, 잘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네, 켜주시고 무브 버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평면 작업하실 때는 켜놓고 입체 작업하실 때는 체크를 풀어놓고 네, 그렇게 작업하셔야 좋습니다. 네, 여기다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네 터치머신 네, 기구가 네, 이제
완성이 됐죠. 자, 이 부분에 이제 마지막 거, 이 부분은 좀 얇은 것 같아서 좀더 두껍게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나무나 뭐 이런 거 쓰셔도 될것 같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최종, 그러면 이제, 이거 레이저 커팅 할수 있는 데이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내주느냐, 그 부분이 나왔죠. 이 3D 프린터는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냥 STL 파일로 변환을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첫 번째로 얘는 이제 똑같은 거니까 STL 파일로 바꾸는 거는 이제 export selected를 통해서 하면 되고요. STL 파일로 변환을 하면 되죠. 얘하고 얘는 이제 레이저 커팅 데이터를 어떻게 보내느냐. 우선 얘하고 얘하고 Shift 키로 추가 선택을 한 다음에 제가 Alt 누른 상태로 복사를 해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얘를 레이저 커팅 데이터로 만들려면 여기 이 부분에 라인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시면 Duplicate Face Border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얘 클릭하고 한 번에 다 할게요. 얘 클릭하고 얘까지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라인으로 변해요. 그래서 얘를 또 이렇게 이동하시고 자, 이 라인, 이 라인, 이 라인을 그 레이저 커팅하는 데에다가 보내드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얘를 한번 이제 밑에 바닥에 배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네를 클릭하시고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하는데 라인을 하나 바닥에 하나 그려요. 바닥에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Move 버튼 클릭하시고 프로젝트를 이렇게 꺼두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리어에 갖다 붙이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엔터 리어 여기도 무브 여기 이렇게 그러면 여기 선택하고 무브 여기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주시고 라인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쯤에 나왔다고 했고요. 우선 이제 레이저 커팅 데이터를 보내실 때, 요 데이터만 보내면 일단 레이저 커팅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업자들이 이걸 보고 아 이거 뭐몇 T로 잘라달라는지 그런 것들을 이 파일에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텍스트 파일을 클릭해서 여기서 제가 여기다가 뭐, 아 그릴 8 T 이렇게 해서 오케이 누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다음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씩 각각 다 써줍니다. 물론 뭐 여기다 하나 써줘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일단 이 데이터를 보내면 이렇게 잘라준다는 거죠. 아크릴 투명 아크릴 써주는 게 좋겠죠. 아니면 종류 까만 아크릴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MDF 뭐 이렇게. 자, 이제 얘를 그럼 어떻게 내보내야 되느냐? 먼저 퍼스펙티브 가셔서 탑 뷰에 가셔야 돼요. 꼭. 탑 뷰에 가시지 않고 퍼스펙티브 뷰에 가면 이 모양 그대로 라인을 보내주기 때문에 탑 뷰에 가셔야 돼요. 탑 뷰. 탑 뷰에 가셔서 여기서 파일에 export selected. 자,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는 뭘로 보내주시냐면 AI나 DWG 이둘 중에 하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쪽 업체에서 해당 업체에서 원하는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AI 또는 DWG. 근데 대부분 AI 쪽을 아마 얘기할 거예요. 레이저 커팅이 AI 파일을 읽어드려서 레이저 커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렐을 들어오 뭐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어쨌든 AI 클릭하시고 여기다 이름 쓰셔서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레이저 커팅 데이터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받으면 되고, 얘는 지금 이제 총몇 개냐면 하나에 8개씩 들어갔는데 8개씩 3개니까 24개를 출력을 하시면 되는데 한 번에 출력하시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Alt 키 눌러서 복사를 하셔가지고 출력을 한 번에 STL 파일로 엑스포트 STL 파일로 저장을 하셔가지고
내보내시면 되겠죠. 아, 네. 그래서 여기까지 네, 더치 머신을 간단하게 만들어보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